안녕하세요, 이시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루나틱 사이클링의 네 번째 멤버가 되었습니다. 오! 매번 여러분들께 인스타로만 소통을 드리다가 제가 이번에 루나틱 사이클링의 정식 멤버가 됨으로써 유튜브로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 촬영에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이 익숙치 않고 미흡한 부분이 좀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양질의 정보를 보다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루나틱 사이클링 영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나오는 영상은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루나틱 사이클링 이시스입니다. 이너튜브의 혁신이자 미래, 프리미엄 초경량 이너튜브 튜블리토를 추천드립니다. 자전거 성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다 보면 다들 대중적이고 무겁고 저렴한 부틸 튜브를 버리고 성능 좋고 가벼운 라텍스 튜브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라텍스 튜브의 가장 큰 문제점, 바로 바람이 잘 빠진다는 것. 오버를 좀 하자면 아침에 단단하게 바람 넣고 저녁에 돌아오면 말랑말랑해질 정도였습니다. 림브레이크 시절에는 열팽창에 대한 문제도 있었죠. 하지만 튜브 시장에 새로운 대안이 나타났습니다. 4년 전쯤 혜성처럼 등장한 튜블리토. 가벼운 무게, 뛰어난 내구성과 펑크 방지력, 거기에 컴팩트한 크기까지. 구름성을 최소화하고 컴팩트한 크기에 아름다운 주황색 컬러까지. 라이더의 모든 니즈를 채워주는 튜브, 튜블리토입니다. 튜블리토의 재질은 열가수성 엘라스토머. 재질 특성상 고무 튜브보다 가볍고 견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니펑크 방지력 테스트가 인상 깊었는데요. 잠깐 영상 같이 보고 오시죠. 열 가수성 엘라스토머는 고무와 플라스틱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보여주는 고분자 물질로서 기존 고무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튜블리토는 이 재질로 튜브를 만든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에 ISPO 브랜드 뉴 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로드용으로 나오는 튜블리토는 크게 튜보와 S튜보로 나뉩니다. 65% 무게 감소 그리고 2배 더 강력한 내구성을 보여주는 튜블리토 튜브 로드 700C. 소비자가 4만원의 가격을 자랑합니다. 700C의 42mm 밸브 길이를 가진 제품 스펙상 재원상 38g 오차 범위를 생각해도 실측상 40g이 되지 않는 가벼운 무게 덕분에 정말 낮은 구름 저항성으로 빠른 스피드를 즐기는 라이더에게 적합합니다. 림브레이크, 디스크브레이크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죠. 한편 S튜브는 튜브의 벽 두께를 감소시켜 더 작고 가벼우며 구름 저항을 매우 낮췄습니다. 라텍스 튜브의 버금가는 구름 저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건 디스크 브레이크 전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700C 로드 타이어 42mm 밸브 길이 기준 23g밖에 되지 않는 깃털 같은 무게를 보여주며 개선을 통해 더 이상 고무링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45,000원입니다. 튜블리토 제품은 장착 시 주의할 점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에어 컴프레셔를 이용한 공기 주입은 상가입니다. 수동 펌프 및 CO2 카트리지를 통한 공기 주입이 권장되며 타이어 외부에서 생튜브 상태에 많은 공기 주입은 튜브에 손상을 가할 수 있어서 펑크 체크나 튜브 장착을 위해서 공기를 넣을 때 0.5바 7psi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튜블리토가 워낙 경량이고 특별한 소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성능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각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무게, 공기 보존력, 펑크 내구성, 구름 저항성까지 모든 면에서 동일하거나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공기 잘 빠지는 라텍스 튜브, 며칠 지나지 않아 반토막 나는 공기압을 볼 수 있죠. 반면 튜블리토는 부틸 튜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적은 공기압에서의 스네이크 바이크 펑크 테스트 자료도 있는데 사실 펑크는 펑신의 가오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튜블리토를 오래 써온 루나틱 캄파님에게도 물어보니 맥시스 하이로드의 튜블리토 조합으로 수천 킬로 라이딩을 해봤는데도 펑크 경험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하는 구름 저항성 테스트를 보면 펑크 저항이 높은 일반 튜블리토 튜브의 경우 부틸과 라텍스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무게를 낮추고 구름 저항성을 낮춘 S튜브 제품의 경우 라텍스의 최상급 구름 저항성과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선 부틸이나 라텍스 튜브에 비하면 높은 가격의 부담감. 앞뒤로 장착하면 소비자가 기준 8만원, 네이버로 저렴하게 산다 해도 7만원 정도는 투자해야 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튜블리토 사놓고 아까워서 공구통에 넣어놓고 다닌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로 로드용 튜블리토는 밸브 코어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코어를 분리하여 장착하는 익스텐더 사용이 불가하니 구매 시부터 밸브 길이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요. 혹시나 밸브 주입구 부분이 파손된다면 튜브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조심조심 공기를 넣어야 하는 이유를 부여해줍니다. 저의 경우 지난주부터 이 튜블리토를 장착하고 라이딩을 해봤는데요. 제가 요 근래 느낀 튜블리토의 매력적인 장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플라시보인지 진짜 체감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자전거가 이전보다 확실히 가볍고 경쾌하게 나갑니다. 개당 100g이 넘는 무거운 부틸 쓰다가 반토막 이하의 경량 튜브, 튜블리토를 장착해서 그런지 요즘 날아다니고 있죠. 두 번째로 겉으로 보이는 이 주황색의 고급스러움. 어차피 이 튜브까지 자세히 보는 건 저밖에 없겠지만 높은 가격의 제품이니만큼 이 정도는 티 안 나게 자랑 포인트가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구통에 넣어도 작고 가벼운 튜블리토. 저는 튜블리토 튜브 제품을 두 개 각각 앞뒤에 장착하고 한 개는 공구통에 예비로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딱 보면 정말 작은 크기의 이 튜블리토 컴팩트한 크기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는 엔지니어가 라이더들에게 최고 수준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열정을 보여주는 프리미엄 경량 튜브, 튜블리토. 클린처 휠을 사용하는 라이더라면 한 번쯤은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튜블리토 공식 수입사 하이랜드 스포츠에서 튜블리토 유저를 대상으로 9월 9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영상 더보기 설명란과 고정해둔 댓글에 적힌 하이랜드 스포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하이랜드 스포츠를 팔로우하고 필수 해시태그로 초경량 튜브, 튜블리토, 경량 꿀템, 튜블리토 후기 이벤트와 함께 튜블리토 구매 인증 사진 또는 장착 사진, 간단한 후기를 함께 업로드한다면 베스트 후기를 선정하여 무려 10분께 튜블리토 제품을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굿모닝 라이드 세이프 루나틱 사이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